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실효과로 인해서 매년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데요. 올해 유럽과 미국은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센 산불이 일어나거나 활주로가 녹아내려 버리기도 했었죠. 스파크가 일어나는 쪽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현지 시간 2일 밤 10시 30분 대만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 대만 총통과 면담을 하고 4일에는 우리나라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을 놓고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를 놓고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전략 자산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더욱더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원년이 되고 있는 2022년입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요. 함께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신상원 전문가가 강한 녀석들에 함께 합류합니다. 오늘 강한 코멘트 지금부터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잠깐 쉬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자. 신기수 전문가 냉정과 열정 사이. 이정우 전문가 8월을 준비해야. 쉼, 냉정, 열정, 준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냉정과 열정 사이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제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초는 CPI 발표 때까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뭐 조금 숨고르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뭐 조정이다 이런 단어는 조금 이제 좀 그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숨고르기 정도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약 살짝 하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들을 했고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PMI 확정치 발표가 났는데 뭐 2년 만에 최저치였고요. 6월 달에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플러스 0.4였어요. 근데 이제 전월비 1.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다 이제 녹아들었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럼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다음번 스텝 관심 보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PI 발표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뭐 숨고르기 장세 계속해서 연출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미국 달러가 하락 기조에 있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이제 긍정적일 걸로 보이는데 어제 달러가 내려갔는데 근데도 보면은 그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살짝 좀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달러를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이 달러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105 밑으로 이제 내려오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로화 환율이 밑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요.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전고점 돌파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달러는 추가 하락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더라도 반등이상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가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또 이제 뭐 108포인트까지도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뭐, 그, 펠로시 의장, 뭐, 순방권과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약간 좀 불안감이 좀 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그 큰 어떤 이제 뭐 불안감에 의한 어떤 조정 이런 것보다는 그냥 쉬어감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옆으로 이제 횡보를 쭉 할 테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 그리고 뭐 종목 장세라면은 이제 중소형 종목주들이 잘 갈 테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희토류들 이제 펠로시 의장 건 때문에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아무 일 없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착륙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종목들 모멘텀 빠질 겁니다. 또는 대만은 가지 않았다라고 나와도 모멘텀이 또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니까 갈 데 없는 매기가 그쪽으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간다고 봐요. 물론 중기적으로 로봇주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주들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형주 실적주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실적 섹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가 아직 확실하게 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에는 뭐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대요.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배터리와 관련해서 규제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미국 쪽에 그 밸류체인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 그리고 또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적인 서머랠리가 쉬어간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1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는 달성 이미 됐죠. S&P 500 기준으로. 그 2차 목표는 제가 4,300을 말씀을 드렸는데 CPI 이제 그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번 4,300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코스닥이 동조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신가요? 코스피 그렇게 되면 한 차례 더 그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P 500 기준으로 2차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코스피가 동조화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종목들, 특히 실적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에 과연 어떤 종목이 실적 성장주가 될 것인지 오늘 그 관심이 몰리는 신기수 전문가가 판단한 그 종목이 오늘 또 공략주로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하는데 오늘 원화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원달러 환율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펠로시 의장과 관련된 그 이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지금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느냐의 이제 기도에 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환시장에서 원화를 일단 매도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와 약세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이런 달러 인덱스의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기록하자 4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수 그래도 오늘 소폭이나마 매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05달러 초반대까지 달러 인덱스가 내려서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9달러 7월 14일에 기록했었던 이 수준이 올해 달러의 정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의 정점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노란불 의견도 가능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건 뭐 워낙 방송에서 특히 저희 토마토TV에서 많이들 언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향후 물가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인상 계획이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셨거든요. 자, 의견 보겠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정점이 나왔어야 되겠죠.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이고요. 이정우 전문가가 노란불,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빨간불이었는데 안 들렸나 봐요. 빨간불, 네, 예, 이제 눌러줬습니다. 네. 빨간불을 주시면서 네. 세 분 모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달러 강세는
와, 앞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 달러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시 한번 어떤 임팩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란색이라고 생각했고 금리 인상이 끝날 때쯤이 아마 달러 강세가 멈추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노란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8월은 좀 자유롭습니다. FOMC가 없기 때문에 9월 FOMC 확인하고 그리고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 FOMC까지 확인하고 달러 정점이 나올 수 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도 역시 달러 인덱스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네요.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지금 완전한 뭐 바닥을 다진다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지수, 또 다른 뭐 지표들이 지금 저점에서 마무리를 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흔들림이 좀만 나와도 달러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지수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게 달러를 1,300원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달러가 되게 높은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 이거 다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달러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흔들림이 조금 나온다면 살짝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한 1,340원까지는 한번 위협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원달러 기준으로 1,300원 선을 쉽게 이탈하긴 어렵다는 네. 생각이신 거죠? 네네. 예, 아 정말 쉽지 않네요. 한번 이탈 시도가 있었는데 다시 또 바로 올라섭니다. 원달러 환율.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 밤에 60일 이평선 달러 인덱스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밤에 달러 인덱스를 잘 지켜보겠다는 의견 주시면서 그래도 정점은 나왔다는 생각이시네요. 저는 이제 달러가 106포인트 달러 인덱스가 그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유럽발 그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면서 나왔던 이제 이유 때문에 유로화 빠지면서 달러가 이제 밀려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왔던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발 이슈는 일단 유로화는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일단 바닥은 잡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화에 대한 유로화로 인한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 부분은 좀 이제 모멘텀이 좀 없었다 이렇게 없어졌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CPI 부분도 이제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달러도 이제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뭐 0.75%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어떤 수요도 그다지 이제 예전만 같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잡느냐 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뭐 정점은 나왔지 않는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10포인트 이쪽으로 가긴 좀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표 가운데서 뭐 시장에 아주 민감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오늘 7월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치고요. 지난달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6.3%로 높은 수준,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CPI는 이미 정점이 나왔고 그리고 또 유럽 쪽의 문제, 특히 유로화의 약세 움직임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 역시도 정점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의견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켜보면서 신흥 국가들의 회복세가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8월을 준비해야. 네, 8월장을 준비하자는 개념으로 7월 FMC 전에 좀 현금화 전략을 폈었고 그리고 조금 매수를 늦춰봐도 괜찮다 하고 8월장을 맞이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8월에 또 처음 만나는 이정호 전문가의 8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7월 마지막 거래일 날 제가 말했습니다. 8월을 준비할 때라고
그날 준비해서 만약 금요일장이었는데 그날 무슨 종목이 사기 어렵다라고 하실 거면 강한 녀석들 종목을 사고 놀러 가시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강한 녀석들 종목에서 로보티지, 티로보틱스, 뭐 PNT가 있었는데 그 종목들에 다 강세가 나왔던 모습이 나온 걸 봤을 때 아 그래도 좀 뜻깊은 달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8월 달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더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 8월은 로봇의 달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로봇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7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030년까지 무인 로봇 공장을 도입한다라는 이슈인데 솔직히 말해서 무인 공장이라고 해봤자 어느 정도 유지하는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별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인데 이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첨단 자동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더 도입한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한다라면 그거에 따라서 뭐 LG, 현대, 다 SK 다 도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로봇 관련주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초기 상승 단계가 아닐까. 작년에 뭐 이번 연도 초 CES 관련해가지고 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출산 저조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도 8월 달에는 로봇 관련주를 더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포트폴리오에 꼭 필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지수 관련 얘기를 해드리자면 코스피 기준으로 2470에서 2420 부근은 저는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CPI 전까지 이어진다라면 저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상승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약간 CPI 이후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적인 안정적인 구간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뭐 CPI 관련 8월 이번 주까지는 되게 무난한 흐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부터는 더 눈치 보기 장세 약간 더 방망이를 더 짧게 짜는 전략이 더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CPI 보고 나서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뭐 먹을 구간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FOMC가 없는 달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좀 더 공포감이나 이런 불안감은 더 많이 떨어질 거다. 7월 달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약간 방망이 짧게 잡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은 FOMC가 없는 달, 로봇의 달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8월에 7월 FOMC 발표, 8월에 7월 CPI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은 247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포인트요? 예, 코스피 지수 2470선 박스권 상단을 CPI 발표 이후에 넘어서게 될까요? 그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번 주 CPI 발표 전까지 2470에서 2420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CPI 발표 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측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굳이 뭐 8월 중순 이후까지야, 뭐 CPI 발표 이후까지야 예측하지 않아도 CPI 발표라는 일정 수준의 부담감을 소화하고 나서는 또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뭐 짧은 매매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짧은 매매를 이어나가겠지만 그러니까 일명 줄 때 잘 챙기는 전략이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략입니다. 예, 그렇게 전략을 펴도 되겠지만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미루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오늘 뭐 다양한 의견 올라옵니다. 신상원 전문가 응원해 주시는 글들도 굉장히 많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께서 어제 짜장면 얻어먹고 오늘 탕수육 토해내는 기분입니다. 예, 계좌가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제와는 다르게. 편백나무님께서 8월 달 초반은 횡보 속의 지루함으로 출발하고
중반은 기분 좋은 기대를 갖게 하지만 후반은 좀 조정해야 한 공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예,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편백나무님, 네, 엄지척. 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쩌면 진짜 누구보다 더 빠르게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했지만 7월 초에 그 공포 구간에도 8월 들어서면서는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계속 좀 늦춰가시라라는 의견을 우리 강한 녀석들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짜증내시는 시청자분도 계셨는데 일단 슬로우 해지고 있는 8월 장 초반이죠. 그에 대한 대응법을 또 세 분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포트폴리오의 필수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로봇주는 아니다. 닮지 말자.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희가 그래서 8월 서머랠리 오죠. 근데 눈치 보는 구간일 거고 그래도 보시려면 이라고 하면서 현금 중에 남으시면 이라고 하면서 로봇주를 그때 두 분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조금 전에 또 리뷰해주셨죠. 세 분 보겠습니다. 다 초록불 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외신데요. 아까 로봇 반기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처럼 올라가는 장에서는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예. 중기적으로는 로봇주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진입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조정 구간이라면 포트폴리오의 필수라는 의견은 동의한다. 예, 예. 하반기나 중반 저는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두 개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섹터는 포트에 담았다 뺐다 뭐 이럴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포트폴리오의 필수라는 점에 대해서 세 분 모두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도 지금 앞에 신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지금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맛있다고 소문난 그 음식점들은 다 한 번씩 먹어보는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시장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막 돼서 올라가는 이 단계라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섹터를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오늘 이제 다 많이 급등들도 나오고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터치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이 아니라 이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포트를 재편할 때 로봇주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연결이 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메타버스까지 해서 같이 한번 관심도 가져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까지 연결을 해주시네요.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을 하면 로봇이 필요한 그 분야들이 하나하나 이 산업 구조가 다 IT나 이 기술적인 부분, 테크놀로지 쪽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는 일상에서 보면은 이 순환이 계속 빠르게 서로 전이되면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급의 측면에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FOMC 직전에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이 급등해서 제가 놀랬다고 말씀드렸었죠. 메타버스가 한 차례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여전히 좀 거래대금 부진한 상황 속에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거래가 되는 쪽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섹터로 로봇과 메타버스 이 두 가지 섹터는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로봇, 메타버스 이 두 가지 중요하게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거래대금 실리는 쪽은 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지자. 연말 연초에 로봇주는 이미 힌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자라는 의견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 소화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멘트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잠깐 쉬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그날 장에 뭔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이 언급되는 종목 말고 뭐 엊그제 지난주 정도에 많이 언급됐는데 쉬고 있는 그런 쪽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로봇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약간 소외되지 약간 따돌림 당한 것처럼 저 구석에서 좀 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움직였다가 좀 쉬고 있고 로봇이 다시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고 또 로봇이 만약에 쉬게 된다면 뭐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쉬고 있다고 해서 아 이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왜 이거는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한숨 쉬고 이럴 때가 아니라 그 쉬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서 다음 순환 섹터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같이 또 로봇주가 이렇게 강세가 나온다고 해서 아 로봇주를 놓쳤네? 이럴 게 아니라 로봇이 잠깐 운전을 멈출 때, 쉴 때를 또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수의 지수를 숫자로 표현하면 상당히 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의미도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 것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요 제 제목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늘도 미국 시장이 좀 내렸다고 해서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식은 우리가 항상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당연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되게 싼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잔 흔들림에 일일비하지 마시면서 천천히 쉬듯이 쉬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는 거고요. 또 이럴 때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시황을 살펴보다가 본 게 북한 관련 이슈도 좀 쉬고 있어요. 뭐 방산주라든가 뭐 북한 관련해서 이제 뭐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것들,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유엔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그 국무장관인가요? 그분이 북한의 동향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약간 경고성 메시지도 날렸죠. 그러면 지금 그럼 방산 관련해서 그 종목들이 지금 잠깐 또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수가 가장 좀 바닥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절대 이 시장에서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상에서는 일단 지금 2400선 중반 내외인데 2500선 문턱을 쉽게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네요. 쉽게 넘지 못할 거라기보다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은 의외로 쉽게 한번 넘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한 2570 그 정도가 앞으로 9월 그 FOMC 회의까지 이 랠리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570선이요. 네네. 예, 3분기 내. 뭐로 보시나요? 3분기 내.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왜 3분기로 끊냐면 9월에 FOMC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전을 또 한번 끊어 주고 그리고 9월까지 끊어 주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또 중간 선거 등의 또 이슈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굵직한 이슈들이 그렇게 한 뭐 하반기 두 개 9월 FOMC, 11월 중간선거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쪽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잔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로봇주는 쉴 때 보고 방산주는 지금 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밖에 전기차,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의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신상원 전문가의 목소리에 반하셨네요. 네. 성대미남이십니다. 예. 우리 채팅창에서 예 네. 반할 뻔하셨죠. 또 가면을 같은 남자지만 반할 정도로 엄청난 네. 성대미남이신데 편백나무님께서 새로토마토에 입성하신 전문가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어제 무료 방송 잘 들었습니다라고 후기 남겨주셨고 또 앞으로 좋은 종목 많이 부탁드립니다. 엉덩방아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 기대됩니다.
라면서 많은 글들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CPI, 7월의 CPI 발표는 현지 시간 11일이라고 우량주님께서 또 감사하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장에 우리가 반영하게 된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단풍나무님께서 쉬는 종목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방산주에 플러스 대북주까지 더해주시면서 관련주 보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편백나무님께서 네, 메뉴를 정하고 계시네요. 예, 오늘 메뉴 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을 주시고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대만과 또 우리나라까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 직접적으로 뭐 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언론 보도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단 3일 현지 시간 3일 오전에 대만 총통과 면담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4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상원, 신기수 전문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해 주셨네요.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그냥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펠로시 의장이 뭐 대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그런 부분 떠나서 뭐 그냥 공포감을 좀 약간 조성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예, 중립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왜 공포감을 조성할까요? 그냥 어느 정도 뭐랄까 항상 주식시장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다면 뭐 어떤 이슈를 꺼내와서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뿐이지 얘를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의미를 둘 만큼 뭐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주거나 변동성을 일으킬 만큼의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제가 그 중국과 미국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더니 굉장히 원색적이더라고요. 예, 주말 사이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제 유세벽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언이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 항공기 격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만으로 날아가면 항공기를 격추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중국 쪽에서는 발언하면서 이 대만 방문 일정에 대해서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정치 분야죠. 경제 분야가 아니고요. 정치 분야를 제일 1순위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경제를 죽여서라도 정치를 살리려고 그러죠.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그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입장은 나라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영토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행여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될까 또는 미국의 어떤 군대 같은 것들이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거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중국의 나라의 국운을 명운을 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 정도의 이제 공포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먹구름이 좀 끼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나 동영상을 통해서 중국이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실탄 사격까지 하는 내용까지 제가 또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세 분 모두 주식시장에 큰 변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저도 전혀 지금은 뭐 굳이 펠로시가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긴장 관계만 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시간상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인권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소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죠. 내부적인 정치적인 것부터 해서 그 인권적인 것까지.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들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면서 이 아시아 쪽에서 좀 더 힘을 좀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펠로시가 간다고 탱크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토니 스타크처럼 날아가서 자기가 미사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긴장 관계만 이렇게 유지하고 간 보는 거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슈가 돼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 거는 이미 다 웬만큼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에는 크게 그냥 흔들림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 미국 쪽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국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인권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네요. 시간 조금 더 써도 된다면 신상훈 전문가님께서 대북 이슈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네, 핵실험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어쩌면 이 변수가 시장에 변수로 저는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핵실험을 한다 하면서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도 있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못하다가 지금 또 할까 했더니 러시아 문제가 좀 되니까 좀 부각되니까 자기들이 그걸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러시아 전쟁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로 이제 좀 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또 9월 달에 이제 주식은 항상 앞을 좀 봐야 되잖아요. 9월 달, 10월 달에 구구절, 십십 이렇게 자기네들의 뭔가 좀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항상 저는 시장을 미리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을지훈련을 이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8월 달에 하는 게 을지훈련 아닌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근데 그 훈련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또 뭐 일본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정보 당국에서 어떤 동향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반응이 나오면서 뭐 대북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을지훈련 기간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서당계 1년차님께서 우리나라는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고 하는데 중국은 불타 죽는다 합니다. 역시 대국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편백나무님께서 시진핑이 불장난하면 이불에 지도 그린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또 명령조의 발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분의 전문가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티켓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티켓 획득 있습니다. 두 분인데요. 제가 이 두 분을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드렸는데 어느덧 격차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티켓 격차는 한 4장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라이벌은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7월 29일 같은 날에 로봇주 7월 마무리하는 전략 현금화하시죠. 그리고 남아있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로봇주에 대한 전략을 두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 로봇주의 강세로 인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이정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표에 티켓을 달아주시죠. 토마토 티켓 14개. 네, 수익률 순위 2위를 기록합니다. 이정호 전문가 로보티즈 11%의 수익률이 났어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목표가를 24,000원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24,000원 딱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목표가에 못 파시는 분들은 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도 로보티즈를 다시 또 갖고 왔습니다. 제가 로보티즈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 강한 녀석들 왔을 때 처음으로 갖고 온 종목이 로보티즈입니다. 그만큼 로봇에 애착이 있고 그만큼 이 종목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왔던 종목인데 8월달 로봇의 흐름이 예상치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약간 그 흐름 속에서 로보티즈가 어느 정도 상승세는 더 나올 거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로봇 관련주를 보고 있는 게 세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림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 중에서 로보티즈는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종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사가 저랑 똑같았기 때문에 관심이 간다라고 했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소형주로 소형주로 간다라고 하면 유일 로보틱스가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단타적인 대응을 많이 즐기는 종목이고 중장기 약간 좀 더 보는 종목들은 휴림 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로보티즈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못 파셨던 분들은 더 들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률 두 자릿수 났기 때문에 팔아도 괜찮지만 못 파신 분들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종목이 로보티즈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윤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날 T로보틱스 수익률이 더 잘 나왔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보수 윤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겸 전문가님께서 T로보틱스 공략을 해주셔서 15.69% 수익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 네. 먼저 대응하기 전에 그 새로 오신 신상원 전문가님, 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 T로보틱스는 반도체,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미국의 또 AT사의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당한 그 상승을 보여주고 조금 이제 밀려서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저는 다음 목표가를 또 8,000원 돌파해서 9,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흑자 전환을 또 했습니다. 1분기 때. 그래서 추세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저점 구간에서는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그 생산 현장에서의 그 니즈 욕구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정책 로봇주하고 이제 맞물려서 전반적인 로봇 관련 종목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티켓 10장 획득했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예열이 좀 덜 되신 거 아니냐 아직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열 완료된 8월의 윤겸 전문가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파인테크닉스, 신기수 전문가 한신기계, 이정호 전문가 로보티즈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박재범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가져가 주실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죠.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인데 네, 야구에서 이승엽 선수가 한 말이 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주식에서 기업들은 노력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그 실적은 어떤 시장이 와도 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는 그 폴더블 폰, 우리 갤럭시 Z 폴드 아시죠? 네, 그 소재 부품 회사로서 갤럭시 Z 폴드에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이제 조명 회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휴대폰 부품 회사까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한 4천억 정도, 한 4,30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실적이 그 직전 연도보다 한 두 배 이상 올랐고 올해 예상 실적 추정치가 한 6천억대 후반 또 내부적으로는 뭐 7천억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인터뷰도 있었고 그 정도로 실적은 좋은데 8월 10일 날 갤럭시 Z 폴드의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힌지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갈 것이고 일단 지금 예상하는 거는 작년보다도 한 두 배 이상의 수요가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인테크닉스는 차트를 봐도 지금 바닥권에서 내려갈 때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갈 때도 좀 흐름이 거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투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밀려서 동조화된 그 정도 효과 정도만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고 지금 또 빠르게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신고가가 14,500원 정도인데 지금 수급 상황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한 13,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면 바로 단숨에 이 실적과 함께 이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조명 관련으로 해서 회사가 존속이 되고 파인엠텍이라고 휴대폰 관련해 갖고 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분할이 되고 있는데 이 힌지 사업을 하는 이 파인엠텍의 매출 구조가 한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예상 매출의 거의 80%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인적 분할 이슈 전까지 갤럭시 신제품과 함께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파인테크닉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는 주가에 긍정적일까요? 중립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보통은 인적 분할은 호재에 속하는데 물적 분할은 좀 약간 악재에 속하고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분위기가 좋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어갈 때 잘 보자 하는 거죠. 오늘 좀 가격은 밀리고 있지만 이럴 때 진입을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오늘 그냥 현재가에 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뭐 목표를 두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 주시는 거죠? 손절가는 한 1,800원 정도, 네, 그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어가는 종목 가운데 실적주를 보자 파인테크닉스였고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힌지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10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 성장세 보여지고 있는 종목,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신기계,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을 볼게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예, 한신기계는 이제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원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이제 풍력주라든가 이제 그쪽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죠. 이제 원전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원전용 공기 압축기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한신기계가 제일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이는 대장주급에 이제 속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EU에서는 그린 택소노미의 원자력,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 포함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아마도 8월까지는 코리아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걸로 지금 뭐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이 남아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도 원자력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에는 이제 확실히 정부 쪽 모멘텀을 좀 타고 있다 봐야 되겠고요. 또 정부에서 이제 30% 이상 2030년대까지 이제 원전 비중 확대하는 거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 지금 짓고 있는 한참 논란이 됐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가 됐고요. 지금 건설 중인 원전 내기도 적게 준공이 될 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이제 수조 원대 계약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 이런 데 대한 모멘텀들도 8월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 본다면 체코하고 이제 8조 원 규모 또 폴란드하고 20조 원 규모 원전 수출도 협의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도 중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전주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탄력 있는 종목 잡아놓으면은 움직일 때 조금 더 빠른 수익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지금 이제 뭐 현재가 120일선 잘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좀 눌린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전고점 부근인 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전저점인 8,450원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도 이달에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신한울 건설 재개에 이슈가 있고요. 이 밖에도 해외 쪽으로 이집트, 체코, 폴란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공기 압축기 원전 기업 한신기계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45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호 전문가 로보티즈 또 공략하는데요. 와,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하시네요. 네.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 바로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8월 달도 로봇 강조의 달이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뭐 이슈가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 시나리오는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LG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LG가 만약에 그런 이슈, 언론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가 가장 이슈를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하기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전장에 어떻게 반짝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자리도 되게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장기 이평선이 121선에 걸쳐 있다. 이걸 돌파한다라면 이제는 시간값이 정해진다라면 다시 정배열까지도 완성이 되는 차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목표가도 기존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에서 28,000원으로 높게 잡고 손절가는 21,500원 부분으로 잡고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 23,000원 이하 가격대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 상승세가 놓쳤다라고 해도 만약에 물려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길게 본다면 CES, 내년 CES까지도 노리면 충분히 탈출기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메타버스도 저는 좀 2023년 이때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CES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연말엔 준비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LG전자가 대주주인 로봇주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 일정 알아볼 텐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 네. 4시에 공개 방송 이틀째 네,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노하우를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즐겁게 주식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이후를 위한 매매 전략과 투자 마인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의 일정으로 폴더블 원전 로봇주가 움직인다는 게 강한 녀석들의 오늘 의견이었고요. 지금 횡보 흐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